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주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이들은 75주년 4.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가 제2공항 강행을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 또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통해 추궁하고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